고대주화. 오, 씨, 개 맞으려고 고대주화 얘기를 안 해, 내가 그래서. 타곤산 사야지. 방패 아니야. 타곤산이야. 타곤산 있으면 포션 안 써도 돼, 쩔씨가. 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니, 와드 안 사, 와드 안 사. 아, 와드 아니야. 보통 4포션 사지. 보통 기본적으로. 조심하라고. 그니까, 쓰레쉬가 그 타곤산 있으면 포션 안 써도 돼. 그냥 피한200 정도 단 거는 그냥 좀 기다리면서 타거나 터뜨리면 빨리 차. 싱크가 요즘 자주 안 맞더라? 왜 이럴까?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가자. 야, 재밌다. 싱크대는 보이는데 싱크는 안 맞는다. 야. 싱크대는 보이는데 싱크는 안 맞아. 이야. 미니언들이 재밌는데. 생성되었습니다. 킥표 줘야겠는데. 알았어. 됐지, 이제. 왜 이거부터 먹지? 이쪽이야. 어제부터 싱크가 안 맞네. 때려봐. 지도 따윈 필요 없어. 아, 일단 보고 있어봐요. 일단 타고서 터뜨리지 말고 처음. 아니야, 니 알아서 해라 그냥. 이즈리얼은 Q를 잘 쏘는 게 아니라 각을 잘 만들어야 돼. 한탕 눈타겟은 잘 쏘는 것도 약간 중요하겠지만, 그냥 싸우면 이기는데. 아, 지금 나도 렉 걸려. 지금 싱크고 나발이고. 일단 초반 뺏겼네. 원래 먹었어야 되거든요, 초반에. 쓰레쉬가 병신같이 쳐맞고 쫄아가지고 빼가지고 초반에 먹혔네. 별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제 만화가 없기 때문에 견제 들어가면은 반항을 못하지. 쓰레쉬 포션 먹고 그냥 징크스한테 이만 긁어도, 이걸 이 긁고 그냥 저만 걸어도 지금 징크스는 솔직히 맞아야 돼. 쓰레쉬처럼 맞아야 돼, 저렇게. 징크스가 원래 저 쓰레쉬처럼 맞았어야 되는데. 왜안 맞지? 싱크가? 기다려봐. 아, 나 이거 라인전 하다 끊기면 안 되는데. 내가 보기엔 아프리카 문제야. 이거 문제가 아니야. 지금 프로그램은 잘 돌아가고 있는데, 아프리카 문제야. 지금 그냥 징크스한테 E 걸고 그냥 점화 걸고 Q광만 잡으면은 이길 텐데 그냥. 이길 수밖에 없어 지금. 이지 같은 경우는 기회가 오기 전까지 파밍만 해야 돼. 근데 기회 오면 한 방에 잡아야 돼, 그 기회를. 그 전까지 어차피 Q만 날려도 견제는 어차피 Q밖에 할 것도 없고. 너무 상대가 흥분한 것 같죠? 제가 보기에는. 왜 싱크 안 맞을까? 이렇게 상대가 흥분하는 거 만들어주는 것도 원딜 실력이라고 볼수 있어. 일단 싱크를 맞아? 아, 진짜?
이게 내가 보기에는 어제부터 그렇고 싱크가 안 맞다가 맞았다가 안 맞다 맞았다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즈는 저 광해검보다는 망치가 더 좋아요. 이거 망치가 더 좋아. 아 미친 새끼 아냐 이거. 지워 이타. 그래. 내 솔직히 말하자면 쓰레쉬는 가서 이 긁고 Q 못 맞추고 존나 쳐맞으면서 내 힐까지 빼고 그냥 한 게 없어. 근데 내가 그 중심에서 쓰레쉬랑 같이 뺀 게 아니라 쓰레쉬 앞을 막아주면서 딜을 하면서 징크스한테 약간 혼란을 줬기 때문에 다시 돌려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킬각이 나온 거야. 아니 아니야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아니 괜찮아. Q 하다가 이 줄은 내가 아까 말했듯이 어차피 어떤 경우든 파밍이 가능하고 어떤 경우든 견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이즈료는 물러서면 안 돼. 딜교환할 때 전투 지속력도 되게 좋고. 방금 같은 경우 물러서면 안 됐어요. 절대. 왜 이러냐 너 나한테. 내 강의 영상 망치려 그러지. 이따 터뜨려. 미니언 있을 때 터뜨리지 말고 이따 가서 터뜨려. 낭비할 시간 없어. 이거 바위 올라갔는데 이거 징크스한테 걸면 무조건 이기는데 전 일단 서포터 걸 때까지 기다릴게요. 완벽하게 서포터 걸 때까지는 안 들어가는 게 앞비전 절대 안 쓰는 게 좋아. 그냥 이 정도 견제만? 완벽하게 걸어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차피 Q만 날려도 견제는 항상 되니까 이 정도 해주면 서포터가 들어가겠지 알아서. 그리고 이즈리얼은 야 뭐하냐 뒤에서. 이즈리얼은 항상 그 킬각 잡는 게 있는데 비전을 상대 눈앞으로 타가지고 상대한테 바로 Q를 맞추는 거야. 안 맞는 각에서 바로 그냥 안 맞는 각에 서 있다가 그게 킬각 잡기가 되게 좋은 콤보인데 그걸 제가 이따 킬각 잡을 때 보여드릴게요. 존나 못 먹네 이 새끼. 지금 때리면 터질걸? 이런 거 빼줘야 돼. 사칭 걸렸습니다. 아침 상대 갱도 왔네. 그냥 들어갈 필요가 없어. 잡았네. 그리고 못 잡았어도 저건 들어갈 필요 없어. 어차피 탈진 걸렸고 정글이 와서 뺀 게 아니라 탈진이 걸렸기 때문에 뺀 거야.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고 집 갈게요. 라인 안 좋긴 한데 밀까? 밀게요 그냥. 징크스 궁 날라오진 않겠지 레벨 5인데? 방금은 징크스 Q를 피했으면 더 좋겠지만 그 Q를 잡다가 누나한테 물릴 수도 있는 거고 빨리빨리 그냥 뒤로 빨리 빼는 게 좋았어. 빨리빨리 뒤로 빼는 게 좋았어. 바위가 지금 3킬이라 되게 쎄. 광해검 사주고 천천히. 어차피 이즈는 이게 진짜 안 믿을지 모르겠는데 이즈는 후반 캐리형 챔피언이라고 보면 더 적합해. 중후반, 후반이 아니라 중후반 캐릭터. 그러니까 라이즈 같은 느낌이야 이즈는. 그거 명심하고 해야 돼. 초반에 그렇게 세지 않아. 그리고 내가 전판에 저 징크스하고 바위 때문에 졌는데 좀 놀려도 되나 징크스? 좀 놀릴게요. 이거 전판에 쟤 때문에 졌으니까. 징님 기분 안 나쁘게 약간 놀릴게. 징크스 너무 잘하시는데 친추 가능? 이쪽 길로. 미친 나 노래.
아, 안 맞았네, Q가. 하여튼 잡았고, 어. 아, 내가 방금 컨트롤 미스 났어. 진짜 거짓말이야. 렉 걸려가지고, 컨트롤 미스가 하나 나가지고, 렉 걸려서. 렉 걸렸어, 렉 걸려. 진짜 렉 걸려가지고, 컨트롤 미스 나서. 하여튼 내가 덧 걸린 거 자체가 일단 내 실수야. 이즈렐은 비전이 있기 때문에 덫이 절대 걸리면 안 돼요. 어, 싸울 때. 절대로 덫이 걸리면 안 돼. 절대. 근데 내가 덫을 밟았기 때문에 내 실수야, 이건. 내가 실수한 거. 근데 12 지났는데, 롤방송 할 때, 어, 시청자 많을 때, 그, 불타는 템이 좀 받아놓을게. 이따가 이제 콘솔 게임 하면 사람 좀 나갈 거니까. 어, 불타는 템이 좀 켜서 받을게. 다음 기회 하지 마. 알았지? 잠깐 기다려봐. 따윈 필요 없어. 하지 말라면 더해. 아, 야, 니네가 그렇게 하면 진짜 다음 기회 누르잖아 사람들이. 이쪽 길로. 저기 토마이님 100개 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이즈렐 같은 경우는 징크스 상대로 되게 좋은데 지금 쓰레쉬가 못하는 애라. 야, 좀 돌아와 일로. 삼거리로 돌아오면 잡겠다. 왜 좋냐면은 이즈렐은 생존기 없는 애들한테 진짜 강해. 특히 징크스한테. 왜냐면 이런게 가능해. 아, 이런. 내가 맞았네. 어떤게 가능하냐면 우리팀 서포터가 상대한테 슬로우를 걸었을 때 앞비전에서 큐 맞추는게 진짜 스타일리시하게 깔끔하게 들어가. 이거 타건산 좀 터트려라. 줄게. 주변 환경을 잘 파악하라고. 저런거 걸어. 그리고 궁 맞추면은 못 피해. 슬로우 걸린 상태에서의 징크스는 절대로 못 피해. 절대로. 슬로우 걸린 상태의 징크스는 절대로 이즈리얼의 궁을 피할 수가 없어. 절대. 지금 보스를 계속 오네 제가. 아, 개인 강의 신청은 크레벅스로 하지 마시고 그냥 쪽지 주세요. 예. 이쪽이야. 조심하라고. 아프리카 쪽지로 보내면 돼요. 일단 내가 어차피 CS도 20개 앞서고 있고 CS 20개면 1킬이에요. 예. CS 한 15개? 최소 12개에서 최대 20개까지 보면 거의 1킬이라고 보면 돼요. 1킬. 1킬 차이 난다고 생각하면 돼. 아, 내가 차이였어. 이대로 궁 쓰면 맞는 거지. 아, 안 맞았네. 원래 맞아야 되는데 쓰레쉬 끄는 것 때문에. 그니까 어, 뭐냐면 방금 내가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징크스가 바닥 쓰레기를 당하잖아. 바닥 쓰레기 당하면은 딱히 Q가 안 맞더라도, Q가 맞으면 100% 궁을 맞겠지만 딱히 Q가 안 맞더라도 궁을 그냥 맞출 수 있는 거지. 그냥 바로 쓰기만 하면은. 왜냐면 슬로우 걸린 징크스는 이동기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궁에 맞을 수밖에 없어. 낭비할 시간 없어. 뭐 다이브하면 뭐 잡았죠. 또 못 맞췄네. 아, 이거 죽었다. 이거. 살았다. 나이스. 근데 애들이 다 죽겠네. 일단 도와줘 볼게. 일단 뭐야, 뭐 지나갔는데 위에. 아, 쓰레쉬가 나 살려줬네. 아, 이거 다이버가 오버였네. 누누가 궁 쓰면서 탈진 걸고 막 하니까 그냥 뒤집어졌네. 그냥 징크스 궁은 피한 게 아니라 피해진 거죠. 이거 아지르랑 다 잡겠는데 나랑. 도망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투포가 나와주면 이제
이속이 빨라져서 이런 거 안 당합니다. 예. 그래서 특포가 빨리 나와야 돼요. 그 특포가 빨리 나와야 된다는 특포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방금 같은 경우는 특포를 꼈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죠.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죠. 하여튼 뭐 지금 KDA도 내가 가장 좋고 솔직히 보면은 봇을 보면은 솔직히 이즈리를 항상 이래 지는 것 같다? 지는 것 같아. 라인전은 지는 것 같은데 결국은 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라인을 항상 땡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캐릭터 설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밀기 약간 힘드니까 지는 걸로 느껴질 수 있어도 자 얼마든지 라인 밀 수 있었는데 그냥 안 민 거거든요 그냥. 그래서 지는 걸로 느껴지는데 진 게 아니야. 팀 이겼잖아. 4킬 리데스 CS도 내가 20개 넘게 앞서고 있고 KDA도 이기고 있고 이렇게 되면 한타가 더 차이가 많이 나지. 왜냐면 난 이즈리얼 중후반 한타 캐릭이라 생각해서 징크스도 그렇지만 그 바위 있다 뒤쪽에 바위 복밖에 올 데 없어. 보여줄까? 없네. 봐봐 여기 두꺼비 없잖아. 낭비할 시간 없어. 아 지금 두꺼비가 없잖아. 근처에 있었던 거지. 바위 올라갔다 가자. 내가 알아서. 근데 이게 서포터가 지금 되게 못하는 애야. 세이브는 진짜 잘해. 센스는 좋은데 3C 첫판이야. 내 친구인데 첫판이라 거는 걸 잘 못해. 세이브는 잘하는데 원래 센스 있는 애들이 세이브를 잘해. 거는 건 잘 못해. 거는 건 경험이라. 제압되었습니다. 내가 직접 나설 때가 왔고 모탈을 파괴했습니다. 아 이게 안 죽네. 야, 나 들어가기가 좀 애매했어 내가. 들어가기 진짜 애매했어. 어쩔 수가 없었어. 비전 대면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눈으로라도 맞았어야 되는데 궁이. 아 운이 좋았지 이거는. 바이가 Q 쓸 것 같아서 무빙을 내가 꼬고 있었는데 운 좋게 피해줬네. 이건 운으로 피한 거야? 이건 실력으로 피한 게 아니라. 이것도 운으로 피한 거지. 아, 무빙이란 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무빙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하다가 이제 피해지면 그건 운이야 진짜로. 그럼 바이가 Q를 쓸 수 있었어 방금 나한테. 근데 내가 무빙을 막 와리가를 쳤어. 근데 나는 솔직히 그걸 보고 피한 게 아니라 그냥 쓸 것 같아서 무빙을 하고 있다 피해진 거니까 운이지. 그리고 내가 방금 무빙을 꼰 거는 미니언 쪽으로 가면 미니언이 딜 도와주니까 아마 바이 죽은 거 확인해보면 미니언들이 한 200 정도는 들어갔을 거야. 내가 미니언 쪽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미니언이 딜을 도와줬어. 그렇지. 제라스 같은 애들 있으면은 그 신발 똥신이라도 빨리 올려주는 게 좋지. 그래야지 이제 무빙으로 궁을 피할 수 있지. 지금 제라스가 5킬 2데스 바이가 6킬 2데스야. 되게 센 애들이라 이런 거 뺏어먹으면 안 돼. 미안. 아, 진짜 미안. 이거 묶어. 왜 안 묶어 이거? 어? 트리시 존나 못하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무슨 플래시까지 쓰게. 제라스부터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지? 빼면서 하자, 빼면서. 빼면서 하자, 빼면서. 빼면서, 빼면서. 빼면서, 빼면서, 빼면서. 미친놈아. 빼면서 하면 충분히 이기는 거였는데. 아, 이지렬은 한타 지속력이 되게 좋아서 빼면서 하면은 거의 뭐 이긴다 보면 돼. Q 맞추면서 빼면서 하면. 근데 걔 빼면서 했을 때 Q가 얼마나 적중이 되냐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당연히. 주변 환경을 잘 파악하고. 예, 집 갈 거니까 이런 거 한번 쏴주고. 심심하니까 한번 쏴주고. 깜짝 놀라 그럼. 오오오오! 깜짝 놀랐어 지금. 깜짝 놀랐지. 어 이렇게 집 가기 전에 심심하니까. 그리고 이지르는 전 무조건 쿨감신 가요. 쿨감신 되게 효율이 진짜 좋아. 이지르한테 광신 가는 것보다 쿨감 갔다가 스킬 이거 패시브 빨리 모으는 게 공속 더 많이 올라가고 쿨감신으로 쿨 빨리 돌려야 돼. 스킬 딜 챔피언이라 기본적으로 스킬 딜 평 딜 반 딜 반 정도 챔피언인데 스킬 딜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스킬 쪽에 투자를 해줘야지. 스킬을 쓰므로써 평타에 세지게 할 수도 있으니까. 낭비할 시간 없어. 야 근데 추천 다음 기회 너무 많이 누른 거 아니야 너네? 추천 너무 적은데? 다음 기회 왜 이렇게 눌러? 눌러주지 너무한 거 아니야? 제라스 앞비 전에도 답 없지 지금? 스톤 빠지면 앞비 전에도 돼 얘 지금 할 말 없어. 내가 스톤 빠졌을 때 앞비 전하면 쟨 그냥 맞아야 돼. 일단 그리고 미드 같은 애들은 궁 갔다가 픽 빼주면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 궁 갔다가 피 빼주면. 근데 지금 방어막 있으니까 나중에 하고. 쓰레쉬 어렵지. 이건 못 이겨 절대. 3대1 어떻게 이겨?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여기다 마드하고 오는 거 잘라봐야지. 제라스? 제라스 자를 것 같은데? 쟤네 1대1로 하면 내가 그냥 이기는데. 이게 되네. 근데 서포터는 중요하지 않아? 이즈리얼 할 때 그 항상 원딜 할 때 서포터가 중요한데 서포터가 제일 영향을 그래 덜 받는 챔피언이 이즈리얼이라서 별로 상관없어 좋게 죽어도. 잘 컸잖아 어쨌든. 라인 땡기고 혼자서 그럼 된거죠. 집 갔다 와야 돼. 마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서 이지가. 저기 더블킬이든 나발이고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마나가 있어야 돼서. 아 이 친구가 쓰레쉬 처음이라서 지금 복잡해 머릿속이 지금. 복잡해 지금. 수정팔보호 같잖아 지금. 저거 뭘로 만들려고 갔지 저거를? 워머그? 아 이거 정당한 영광. 아, 얘가 평소에 쓰레쉬 할 게 없으니까 나랑 할 때 하는 거지. 이쪽 길로. 캬님이란다. 씨발 전판에 욕 존나 해놓고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 전판에 제가 원딜 못 한다고 욕 존나 하고 바텀 5분에 버리고 올라가 놓고 어? 너무한 거 아니야? 어?
나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전판에? 그거 살리겠다고 0킬 0대 0어치로 4인갱 당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내가 전판에? 어? 바텀 버리고 와가지고? 야, 이 쓰레쉬도 노답인데 전판 쓰레쉬는 더 노답이었어. 버리는 건 아니야. 진짜 서포터가 보스를 버리는 건 아니야. 버리는 게 아니라 로밍을 잠깐 다녀올지언정 버리면 안 돼, 절대로. 왜냐면 원딜이 후반에 제일 중요한 라인인데 초반에 게임 끝낼 거 아니면 바텀 버리면 절대 안 돼. 진짜 안 돼. 바텀 진짜 중요해, 원딜이 키우는 거. 후반에 제일 세서. 아, 쟤네 같이 맨날 같이 다녀, 씨발. 야, 너네 뭐냐? 맨날 같이 다니냐, 너네? 한 명만 있으면 내가 1대1 한번 해보겠는데 누구 맨날 같이 다니냐? 친구인가? 지도 따윈 필요 없어. 와, 씻어줬네 뒤에서. 어, 죽겠다 이거. 궁 안 날리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즈가 1대1이 약하지 않아. 징크스가 1대1이 진짜 센 편이거든요. 왜냐면 공속이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근데 이즈리얼도 되게 1대1 약하지 않아서. 나 스펠 안 쓰고 싸운 거잖아 방금. 일단 3코어 때 가장 강한 이즈리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약을 빨도록 할게요. 약. 우리 팀 지금 다 지고 있어 지금. 내가 지금 캐리해야 되는데 이겨야 되나 이걸 지켜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겨야 되나 싶기도 하고, 뭐 이기는 게 맞는가. 잠깐 딴 거 하고 오면 다 죽어 있네. 이즈를 마나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못해서. 그래서 연운 가는 건 아니고, 연운은 좀 아닌 것 같아. 트포의 연운은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약 빨아주고 싸움 준비를 위해서. 어차피 이거 약 빨면은 싸움 하기 전에 그냥 빨아놓고 싸움 한번 끝나면 어차피 다시 풀로 올라가가지고. 이런 거 말했듯이 제라스 같은 거 궁 갖다 맞춰주면 피 빼면 좋아요. 제라스는 피 채울 수단이 없어서. 여기다 사주면 맞겠네 지금. 지나가다 안 지나가네. 제라스 한번 가볼게요. 나 절로 플래시 탈 줄 알고 예측해서 날렸는데 안 타네. 어, 하여튼 이렇게 잘라주면 좋고. 바이 궁 안 맞게 들어가야 되는데 바이가 지금 궁 안 썼죠. 어, 이건 들어가면 안 돼. 바이가 지금 궁 안 썼기 때문에 약간 간 보다가 쟤한테 쓸 것 같은데. 잘라주고 잘랐죠 저거. 죽었을 것 같아. 안 죽네. 아, 이거 징크스 너무 막 나오는데? 아, 저기 안 죽네. 레드딜로 죽을 것 같았는데. 바이 궁 썼어? 왜 안 쓰지? 쓴 거야? 어, 나이스. 잡았다. 지금 이지가 지금 제일 센 타이밍인데 팀들이 다 잘려나가가지고. 그니까 어떻게 되냐면, 방금 한테 설명하자면 내가 일단 제라스 자르는데 성공했어. 이거는 진짜 좋았는데. 어, 이건 진짜 좋았는데 우리 팀은 갑자기 다 없어져. 리븐하고 아지르가 그냥 없어져가지고. 아, 리븐 없어지고 아지르 없어지고 앞라인 없어져서. 자, 근데 솔랭은 원래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는 거지. 그래서 판수가 많으면 올라가는 게 솔랭이라 1인분만 해주면 돼 항상. 어, 낭비할 시간 없어. 이런 판 이기면 더 좋겠지. 어, 이거 이기는 방법이, 네가 스킬을, 서포터 같은 경우는 잘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 스킬을 어디다 써야 될지 정확히 판단을 잘해야 돼. 니 지금 그냥 보이는 대로 쓰고 있지. 그렇게 쓰면 안 돼. 그니까 니 Q를 어디다 써야 될 것 같아? 징크스한테 Q가 통할 것 같아? 니 Q가? 어떤 원딜이 니 Q를 맞아줄 것 같아? 어떤 제라스가 앞에 나와서 딜을 할 것 같아? 왜 이렇게 멍청해? 카시가 니 Q를 맞아줄 것 같아? 바이한테 날려야지. 멍청아, 니 Q를 맞출 수 있는 상대한테 Q를 날려야지.
징크스랑 제라스가 Q를 왜 맞아줘? 병신이야 쟤네가? 니 Q를 날릴 수 있는 상대가 누군데? 바이잖아. 100% 맞출 수 있는 게. 그럼 바이한테 날려야지. 맞출 수 있는 상대한테 맞추는 게 제일 좋아. 그냥 슈퍼플레이 하려고 하지 말고. 슈퍼플레이 나중에 잘해지고 하는 거고. 진 거 같은데? 바로 먹혀 뭐. 뭐 카시 공 빠졌고. 아깝네. 존이 아니면 잡았을 것 같은데. 지금 내 딜이 세가지고 쟤네가 함부로 들어오진 못해. 내가 막았지 이거 뭐. 카시 피 방금 빼면서 킬 각 잡고 존야 뺀 것도 나고 쟤네 다 빼게 한 것도 나고 피도 내가 다 깎았고. 주변 환경을 잘 파악하라고. 대공군 다시 일어서리. 뭐 여기서 더 할 게 있나 뭐. 나도 가지. 죽었다 저거. 이해 좀 해줘. 처음 하는 거래. 이쪽이야. 붕. 맞아도 죽지도 않겠지만. 어차피 안 죽어 저거. 맞아도. 그냥 날리는 거야. 겁먹으라고.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뭐. 어차피 쿨도 빨리 도니까. 부캐에다 친추해서 뭐해요. 아, 부캐인데 쓰지도 않는데 이거. 실력 문제라고. 지금 이기는 방법은 일단 바이한테 안 물려야 돼. 바이 존나 세 지금. 트포에다가 지금 브루탈에다가 바이한테 일단 안 물려야 되는데 안 물리는 게 말이 안 되지. 바이는 씨 무슨 논 타겟팅도 아니고 타겟팅인데 수운으로 풀리지도 않아. 지금 뭐 바이는 거의 탑만큼 컸다고 봐도. 조심하라고. 지금 바이가 그냥 나한테 성궁 꽂은 다음에 패다가 Q 써도 내가 죽어 그냥. 그래서 지금 바이를 조심해야 되는데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카시오페아 조니아에다 안 될 것 같고. 제라스 징크스는 잡을 수 있는데 모르겠다. 질 것 같아 그냥 게임. 일단 이거 막아야 돼. 안 질려면. 뚫렸어. 진 것 같은데? 한번 하이라이트를 한번 슈퍼플레이 한번 만들어 볼게. 숫자를 좀 하다가 아 누누가 얼음 날리면 내가 진짜 호구가 되거든. 진짜? 그럼 그래서 못 들어가 지금. 누누 얼음 날리면 진짜 호구 돼가지고. 징크스 어딨어? 야 이런 개. 아 결국 나 바이가 궁수 들어왔을 때 몰락 빨고 잡으려고 했는데 바이가 플랫 빠져가지고 못 잡았네. 여기서 이기려면은 일단 카시 잡았고 바이 깔끔하게 잡았어야 돼. 깔끔하게 잡고 그 다음에 누누가 앞라인에서 계속 버티고 있으면 누누가 얼음 안 쓰고 나한테 얼음 날리면 내가 진짜 약해진단 말. 못 이겨. 누누 얼음 맞고 원딜이 뭐 하겠어. 못해 아무것도. 그래야 나 섣불리 들어갈 수가 없어. 지금 저기 징크스 제라스 눈을 모여 있으면 못 들어가지. 이쪽 길로. 야 뒤 들어왔는데 왜 걸려? 오바지.
야 뒤돌았잖아 내가 일부러. 진짜 내 일부러 뒤돌았는데 궁 흡수하고 그냥 녹여버리려고. 야 진짜 어이없네. 진짜 어이없다 이건. 나 진짜 뒤돌았는데 일부러 카시 궁 쓸 거 대비해서 앞비전하고 때리다가 일부러 뒤돌았는데 그냥 걸리네. 야 뒤돌면 안 걸려. 패치됐어 저거? 뒤돌면 원래 슬로우인데. 와 뭐냐? 이즈룰이 도망가다 궁금해서 뒤돌아봤나봐. 어 내가 안 시켰다. 내 잘못 아니야. 일단 벤시 갈게요. 벤시 조심하라고. 제라스 궁 맞았다. 이런 킬각 나오지. 아 피했네 플래시로. 원래 수준이네 거의. 괜찮냐? 안 아프냐? 괜찮아? 아파 보여가지고. 바위가 궁에 안 빠진 것 같은데. 빠졌어? 뭐가 안 걸리잖아. 봤지? 안 걸린 거 봤지? 내 뒤로 바로 피해가지고 바로 방금 슬로우 걸리면서 카시오페아 궁 안 들어간 거 봤지? 어 봤지? 이거 보여줄 이거 보여주고 싶었어. 야 근데 방금 제라스는 솔직히 내가 궁으로 어시에서 잡은 거지? 인정? 맞지? 제라스 궁으로 어시에서 잡은 거지 내가. 궁 데미지 이게 몇이야 지금? 800, 700 들어가. 궁으로 어시에서 잡았지. 그리고 징크스 누가 잡았어? 내가 잡았지. 바이 내가 잡았지. 누누 다 내가 잡았잖아. 이거 져야 돼. 이런 게임은 상대팀에서 이기면 진짜로 기분 나쁜 거야. 존나 내한테 팬될걸? 어. 지금 바이 존나 잘하고 징크스 잘 버티고 어 제라스 존나 잘하고 카시 존나 잘하고 다 잘해 상대팀. 바이가 제일 잘했고. 근데 이거 내가 이길 수도 없어. 그리고 지금 이길 수도 없어. 지금 못 이겨 이거. 게 이겨서도 안 되고. 장난 아닌데 데미지? 어 이거 소리 내야겠다. 수고. 아 못 이겨. 어 이길 수가 없어.